현재 카카오의 PER은 거의 60배에 육박을 해요. 외국인 투자자는 왜 최근에 카카오의 주식을 쓸어 담았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카카오의 긍정적인 부분을 경제 재개 기대감, 2차 팬데믹 우려가 팽팽히 맞서면서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26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전일 28만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카카오를 끌어올린 장본인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카카오의 주식을 1,300원어치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할 때 소폭 비중을 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카카오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카카오의 PER은 앞으로 1년 후 벌어들일 이 기준으로 거의 60배에 육박을 해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왜 최근에 카카오의 주식을 쓸어 담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카카오의 사업부 그리고 그 사업부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크기가 그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는 크게 플랫폼, 콘텐츠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 사업부의 원의 크기가 비슷한 것을 보니 자,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플랫폼 부문에서는 포털, 톡비즈, 모빌리티,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다음 포털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고요. 톡비즈는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톡비즈의 대부분은 거의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사업으로 모빌리티, 이건 이제 카카오 택시겠죠. 그리고 금융, 금융은 바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콘텐츠에서는 IP 및 기타, 그리고 유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는 웹툰이에요. 자회사 피코마에서 하는 웹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캐시카우인 게임, 뮤직이 있죠. 게임은 카카오 게임에서 하는 게임 사업을 말하고 뮤직은 예전에 로엔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명이 카카오 M인데 여기에서 하는 멜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즘 다들 카카오 카카오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카카오가 하는 서비스가 모두 온라인 아니면 모바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지금 언택트 산업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 언택트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카카오를 주목하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 상장 기대감입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미래 산업이다. 그리고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유료 콘텐츠, 웹툰, 그리고 모빌리티 금융,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상장화 시키겠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상장하면은 뭐가 좋느냐, 그 부분은 최근에 이 SK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IPO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이 엄청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장안의 화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오르죠? 지금 바로 지주회사인 SK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K바이오팜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받다 보니까 분명히 상장하면은 주가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SK바이오팜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즉 SK의 가치도 부각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논리로 사람들이 SK 주식을 막 사는 거죠. 자, 이와 똑같이 카카오도 역시 우량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이런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리포트를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카카오의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광고 매출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부분이 여전히 카카오의 전체 매출액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관점에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부진한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광고입니다. 왜냐하면은 광고는 실물 경기, 실물 경제를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 전염병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의 광고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과연 광고 경기가 어떤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볼 이 지표가 이 코바코에서 발표하는 광고 경기 전망 지수, 광고 경기 동향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광고주들 한 49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다음 달에 광고 예산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자, 늘린다는 업체 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줄인다는 업체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늘린다는 업체 수에서 줄인다는 업체 수를 빼요. 그 다음에 전체 응답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100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는 100을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복잡하죠? 와닿지가 않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상파 TV에 보시면은 전망이라고 해서 6월에 103이라고 나왔어요. 자, 103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광고 예산을 늘린다는 업체 수가 광고 예산을 줄인다는 업체 수보다 많다. 100보다 높으면은 광고 예산을 늘린다는 업체 수가 많은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은 광고 예산을 줄인다는, 광고비 지출을 줄인다는 업체 수가 많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표는 매체별 광고 경기 전망, 그리고 동향 지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동향 전망 두 가지가 있죠. 전망은 방금 말씀드린 거. 다음 달에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동향은 실제로 이달에 늘린 업체, 줄인 업체, 그 비율을 나타내주는 그런 수치겠죠. 그래서 이 3월 달에 보시면은 3월 달이 본격적으로 이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꺾였던 그 시기입니다. 자, 이때 원래는 전망치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향 지수를 확인해 보면 이 전망치와 비교를 해서는 상당히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은 이 3월 달을 경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전망 지수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향 지수는 더 많이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 역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매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광고 예산을 생각보다는 많이 지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망 지수보다 동향 지수가 높게 나오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재난지원금 주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면서 다시 막 경제의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몸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에 전망치를 보면은 5월 대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6월에 동향 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온라인 모바일 채널 같은 경우에는 타 채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지표는요, 바로 유튜브 CPM입니다. 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제 채널에 유튜브 CPM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유튜브 CPM이 무엇이냐? CPM은 1000 조회수당 광고주가 유튜브한테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1월 둘째 주, 이때 CPM이 4,921원이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제 영상을 1000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광고도 1000번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고주가 유튜브한테 4,921원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광고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이에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막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당연히 CPM은 오르겠죠. 반대로 광고주들이 감소하고 광고 예산이 줄어들면은 CPM은 하락합니다. 물론 이것만 CPM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상의 길이, 그 다음에 광고의 종류, 대상 연령 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CPM도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CPM이 내려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는 거의 한 4,900원까지 갔던 CPM이 자, 보시다시피 3월 달 들어선 빠르게 하락을 하더니 4월 둘째 주에는 3,657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의 고점 대비 30% 하락한 거예요. 이 전염병 이슈 때문에. 자, 그러다가 4월 달부터는 빠르게 회복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한 5,000원 정도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CPM의 그래프가
우리나라 증시의 그래프와 상당히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브 CPM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광고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됐다. 자, 물론 앞서서 살펴본 광고 경기 전망 지수 그리고 유튜브의 CPM, 자,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광고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광고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유튜브 CPM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만의 광고 경기 흐름, 광고 매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의 광고 매출과 무조건 연동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은 확실히 광고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뭐 나쁠 것은 없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도 카카오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카카오가 바로 언택트 수혜주다. 여기에다가 자회사들의 상장 기대감이 묻어나 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본업인 지금까지도 캐시카우를 책임지고 있는 광고 경기, 이 부분이 1분기에는 좀 부진했는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실적 성장의 가속화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이 묻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처럼 광고 매출이 많은데 왜 네이버는 안 사느냐? 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이버는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22%나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부진합니다. 7% 정도 올랐어요. 자,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해봅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매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샀다 외국인이 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희 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2분기에 광고 매출이 얼만큼 나올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